안녕하세요, 열스입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왔네요. G7 ThinQ 배터리 테스트 시간입니다. 얘 처음 공개됐을 때 배터리 효율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G6랑 V30은 3300mAh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서 얘는 300mAh가 준 3000mAh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OLED보다 전력 소모가 더 심한 LCD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터리 효율은 좀더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에는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배터리 테스트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 결과들을 보면은 한 6시간, 뭐 7시간? 사실 LCD 기준으로 뭐 7시간 정도 나오면은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 들어요. 물론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다른 채널들도 모두 다 그냥 밝기 최대, 볼륨 중간, 유튜브 무한재생으로 이렇게 하시던데,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예. 참고로 저는 처음에 배터리 테스트를 했을 때 동일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던 터라 유튜브 무한재생, 밝기 최대, 볼륨 중간 뭐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하고 있는데, 사용 환경에 따라서 배터리 타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배터리가 얼마 같다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일정하게 소모되는지 그 점도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네, 말이 길어졌네요. 말이 길어질수록 제가 또 자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죠. 가시죠. 조건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시죠? 유튜브 영상 무제한 재생할 거고요. 와이파이, 비행기 모드, 소리, 제가 볼륨은 중간으로 맞출 거고, 위치 정보 정도만 켜져 있고, 나머지 기본 값들은 대부분 다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현재 유튜브 외에는 실행되고 있는 앱 없고요. 그점 확인하시고요. 바로 플레이하고, 볼륨 중간으로 맞춘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죠. 자, 가운데 맞췄어요, 가운데. 스위치 끄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메인인 것 같은데 얘 풀러서 바로 또 연결해 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잠깐 졸다 왔는데 눈 떠보니까 중전이네. 여튼 G7 ThinQ 배터리 타임이 한 5시간 50여 분 갔다는 거 확인을 해 보셨을 겁니다. 저전력 LCD를 썼다고는 했지만 OLED보다는 많이 못갈 거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6시간, 7시간 채 넘기지 못했다는 거는 뭐 네, 조금 아쉽기도 한데 제가 말을 제대로 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챙기셔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더로그 열쇠였습니다. 빠이. 아, 야, 못 살겠다. 응. 누나. 오늘 일요일인가? 토요일인가?